노태우 전 대통령의 태어난 생가입니다. 이 집은 1927년도 일제시대죠. 정묘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할아버지가 집을 지었습니다. 저거는 사랑채고 그 암채입니다. 사랑채는 사랑어른들, 대통령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쳤던 집이고, 암채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쳤던 집입니다. 이 집은 지을 당시에 구조와 제목이 전부 그대로입니다. 바뀐 것은 지붕입니다. 지을 당시에는 초가 지붕이었으나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지게 기바로 지붕을 갖다 개량하게 됩니다. 이 집은 노태우 대통령이 1932년도 이렇게 집을 지은 지 5년 후 32년도에 이 방에서 태어나게 됩니다. 이 방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집에 거처하게 됩니다. 거처하게 되나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구에서 중학교를 하게 되고,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군에 가고, 군대 생활을 마치고 서울도 정치 생활을 하죠.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이 집에서 거처하는 건 아니고 뭐 주말이나 휴가, 주말에 잠시 단체 갔다 가는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. 대통령 모친께서는 시집 와가지고 이 방에 거쳐졌습니다.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안방이 동이편 안방을 거쳐가셨고, 모친은 새댁이니까 그 늦방을 거쳐가시다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대통령 모친이 안방으로 옮기게 되죠. 여기를 거쳐 하시게 되는데, 대통령이 그 1988년 2월 달에 서울에 청와대에 들어가자 모친께서도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. 서울 가서 둘째 아들 있는 집에 가서 거처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집은 비우게 됩니다. 사람이 살지 않게 되죠. 그때는 이거 없었는데, 노태우 대통령 어릴 때는 이거 없었는데. 그래서 이 집 비우게 되는데, 1988년도 서울 올라가시고 비는데 6년 전 2010년도에 김옥순 여사가 내려와서 이 집이 사람이 안 사니까 조금 내려가지 이제 뭐 잡초도 나고 벽체도 무너지고 문도 틀어지고 했는 걸 갖다가 전부 수리를 합니다. 잡초를 벗고 마당에 이제 모래를 붓고 정비를 해가지고 대구시에 기증을 합니다. 대구시에 기증하는데 이 집 두 채와 그다음에 마옥간 한 채 그리고 땅하고 합해가지고 187평입니다. 대구시 기증하게 돼서, 그래서 지금은 노 대통령 그 가족 재산이 아니고 대구시 단지입니다. 따라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대구시비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
요 화단하고 저 돌 담장은 노 대통령 어릴 적에는 없었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후에 이제 하게 되고. 예, 티주입니다. 아, 티주가 아, 이 요거는 이제 티주가 예. 요거는 이제 나락이라든지 뭐 복숭이요. 아, 고구마나 감자류 두지무늬 아. 마루에 가면 쌀티주가 있습니다. 쌀나는 이게 이제 그 안티의 추추인데 예. 그냥 돌이나 그 바위죠. 바위네요. 원래 있던 자연 바위 그대로입니다. 원래 있던 자리 잠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튀어나와서 깎아낸 표시가 있습니다. 아, 안쪽에요? 예, 그래서 이건 원래 이쁜 돌이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정화서 올리던 곳이 있죠. 예, 여기는 노태우 대통령 할머니 성이 소씨입니다. 소씨 할머니께서 매일 물을 떠놓고 그 기도하던 곳입니다. 이제 대통령 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장남이 있는데 장남이 장가를 가서 빨리 그 후손을 갖다가 낳지를 않으니까 할머니가 물을 떠놓고 빌어서 아들을 장가하고 8년 만에 얻은 마 손자가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시집 오신 대통령 모친께서도 8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. 모친의 어떤 그 마음고생이 상당히 이제 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모친의 피로 떨어진 그 공산 초등학교에 있는 그 방, 보통 백안삼거리라 그럽니다. 백안삼거리에서, 시내에서 백안삼거리 가서 바로 가면은 가빠이 쪽으로 가고, 삼거리 좌회전하면 동화서로 오죠. 그 동화서로 좌회전하면 우측에 첫 번째 동네가 진인동인데, 여기가 대통령 내가. 아, 인동, 아, 예. 그럼 채널을 깎았잖아요. 아, 깎았네요. 예. 나무를 지나니까. 그래서 아까 그 바위는 사이에 좀 버렸습니다. 산장이요? 하루에 산장은 그 부엌에 안에 있는데 벌써 있는데 공간이 좁아 사이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아 그게 산장이요? 네. 예. 저 뒤집 쪽에 있지 않나? 네. 저게 중국 고전인 얘기에 나오는 글입니다. 얘기. 소나무송 읍슬무 옛고 이재금 고금 송무 고금색 송무 고금색은 택이죠 택이야 아니야 고금 송무 고금색은 소나무는 옛날이나 현재나 색깔의 변함이 없다 늘 푸르다 사시사철도 푸르지만은 지금부터 5년 전이나 앞으로 5년 후나 50년 전이나 앞으로 50년 풀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, 부부나 부자나 형제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모든 사람들은 의리와 지조, 절개를 지키면서 살자 하는 그런 게 말인데, 그거는 얘기에 나오는 구절이고, 이 작품에 대한 뜻은 두 가지, 두 줄로 있습니다. 서로 두 줄. 아, 그렇죠. 첫째 줄이 을축 초추 위 노태우 형 을축명 추가 을에 노태우 형을 위해서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글씨는 경고 32에 동창생 1동증 경고등학교 30에 동창생 1동 증정을 한다 재밌더라 한솔 이 글씨 쓰는 사람이 한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또 하나 많이 다닐 적에 스승이자 85세입니다.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.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시지 기능도 좀 약하고 특히 저 대문 봐도 얇잖아요. 손가락. 얇게 약해. 우리 집에 옛날 촌에 가면 소박한 서민의 집이라고 해서 산사가.
유승희 같은 지금 최첨단 음악이잖아요. 그래서 1936년도, 7년도 그때 당시에 이 금요상품 일제시대에 유승희를 가지고 음악을 즐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좋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셨는데 상당히 피곤하지 않고 그때요. 학문도 하고 글씨를 잘 쓰고 해서 그때 이제 공상변 사무소 면승이 됐던 거죠. 그런 그때 좀 그리고 또 그 해보려 이렇게 책을 보면은 육사를 가잖아요. 네. 육사 그 가게 된 동기가 초등을 졸업하고 나서 대구에 경북고등학교 원서가 떨어집니다. 떨어져가지고 대구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들어가요. 전기과 들어가서 3학년을 죄송합니다. 그래가지고 대구공고 들어가서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될 적에 경북고등학교 편입시험 지금 합격이 됐어요. 그 편입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경고 졸업을 하게 되죠. 경고 졸업할 때 아직 6.25 사변 체제가 좀 들었잖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 징집당에 가고 군에 자원해 가고 하니까 본인도 군대에 가야 되고 해가지고 그 명도 로타리 근방에 포병학교 모집한다간 얘기를 듣고 경남에 있는 친구가 같이 흘러갑니다. 흘러가는 도중에 지금 수창동에 가다가 헌병학교 모집한다 하는 포스터를 보게 돼요. 그래서 두 사람이 여기 가지 말자. 여기 헌병에 가자. 그래서 헌병학교 지원하게 됩니다. 헌병학교야. 헌병에 가려고 하다가 그거 안 가고 중간에서 헌병에 모집하는 걸 보고 이것을 이제 지원해가지고 600명 속에 우수한 쪽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헌병학교 수료를 하고 학생들이 전부 다 각 지방으로 배치가 되잖아요. 그래서 노지통도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헌병학교에 있던 김용기라는 소령이 있어요. 이 소령이 보니까 이 노태우 생도가 노태우 군부 헌병 그때부터 마침 그 친구가 지도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잘 빠르게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데려왔습니다. 데려왔다가 나중에 6.42 모집하는 거 알고 얘기를 합니다. 6.42 모집하니까 가라고. 그래서 구원을 받고 6.42 가게 되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고등학교 동기들인 정호영, 김복동 이런 분들 거기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게 되죠. 전 대통령은 한 살 빠릅니다. 1931년생인데 한 살 빠른데 육사가 더 12 동기에서 만나죠. 만나가지고 같은 동문인 것 처음에 몰랐어요. 그 나중에 알게 되죠. 알게 되는데 공관하고 기적에 보니까 노 대통령이 대구가 3학년일 적에 전두환 대통령 1년 들어왔어요. 2학년 들어왔어. 늦게 들었다. 네. 2년 차이 나잖아요. 그런데 나이는 한 살이 전두환이 많잖아요. 지금 말하면 전두환이 3년을 갔다가 뽑았는 걸로 사실 우리말로 뽑았는 걸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 그 참 뭐 늦게 학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쪽으로 영종도 신공항 맞아요. 영종도 국민 전 의료보험 국민은 그런 건 아주 큰 업적이죠. 그러니까 지금 몰라도 중국하고 교역하는 것은 그 양반 안 했으면 안 됐다. 이렇게 왔는데. 공개 의견을 왔죠. 우리한테 제가. 크게.